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와우. 배우로서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,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,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거의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연장선이 또 있어요. 만약에 NG가 났다. 와,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죠. 너무 잘했어요. 근데 NG가 났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? 대부분 뭐 이렇게 처음 하시는 연기자분들은 무조건 주눅 들 거예요. 주눅 드는데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. 극복, 강한 정신력. 아예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강한 멘탈. 그리고 한기로 흘리고 내 정신 탁 잡고 연기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연기 잘했다. 그런 욕들은 날라갑니다. 자연스럽게, 스무스하게, 강한 멘탈이 중요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한 멘탈을 잡으려면 뭐라 그럴까?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단편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초단편이라든지. 아니면 뭐 독립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연극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하든지 요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지 이런 돌발적인 뭐 NG가 났다 그럴 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요런 수습력이라고 해야 되나? 요런 게 강해지고 요런 게 상황을 잘 대처하면은 연기력이 좀더 올라갑니다. 거짓말 같죠? 진짜예요. 아까 전에 말했 또 연장선인데 이런 돌발적인 아따 요걸 어떻게 하냐? 요걸 살려야 됩니다. 요걸 살려야 돼. 요런 순발력. 요런 순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애드립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. 요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딱 먹고 들어가게.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대본 봤을 때 상대 배우가 이렇게 나왔을 건데 따르게 나왔다. 당황스럽잖아요. 어떡해요? 요거를 잠시만요.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이러면 될까요? 안 돼요. 요렇게 받은 에너지를,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! 맞받아치기. 요게 가장 어렵긴 하는데, 요 정도까지 해야지, 되게,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요런 순발력 대응. 뭐라 그럴까? 맞나? 이런 게? 뭐 아무튼 요런 대처 상황, 현장 수습, 뭐 요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잠시만요.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급은 아니잖아요. 우리 솔직히. 그런 급이면은 이러고 있을까요? 아니잖아요.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일단 그대로 가요. 일단 그대로 가고 요렇게 연기를 해? 좋아. 그렇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.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. 저는, 연기자 중에 정상훈 배우님이 있어요. 요런 마인드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왔어? 그럼 난 이렇게 할 거야. 뭐 이런 식으로. 모든 연기자들이
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게 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. 그래서 저는 대사를 한 80% 외우고 20%는 현장에서 그려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상황에 맞게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뭐 100% 다 외워서 이렇게 했죠. 동서 하나하나까지. 근데 잘못된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피드백이 날라왔을 때 아, 잘 못 받아들였어요.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면 한 80% 줄여볼까? 이렇게 대처하니까는 그다음부터 이제 줄줄 뭐야 술술 풀리더라고요. 아무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오케이?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. 파이팅 있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힘내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나자!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오케이?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. 파이팅 있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힘내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나자!